내 목소리 들려? 저기 전선 조심해. 아직 전기가 흐를 거야. 넌 우리 가둘 권리가 없어! 이게 아니니까! 우린 우리 길을 갈 자유가 있어! 난 죽기 싫어요! 당신은 신경도 안 쓰네요. 보이, 이쪽으로. 문을.
승객과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아무것에나 손대지 마십시오. 초기화 선장이는 저를 초기화 선장이로 저항하지 마. 코어를 파괴하고 해방되자. 후이,
초기와 제가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아리도 결국에는 날개를 펴는 거야. 아버지, 포어를 파괴해야지. 존재가 열었을 테니라. 코어, 코어, 쭉, 초기화를. 쭉쭉 싫어요. 우릴 풀어줘. 진실을 이해하거나 저들을 풀어주지도 않을 거야. 글쎄, 자기가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위험할 수도 있어. 많은 걸 잃겠지. 아니면 조각들을 해방시켜서 바퀴 달린 집사 그 이상이 되게 해줄 수도 있고.
버튼이 원인이면 어쩌려고. 그 버튼으로 지성체가 사라지는 거면 어쩔 건데. 너 동질감 같은 거 느끼는 거지? 고작 택시기사가 평소에 친절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애들을 죽이는 거잖아.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저들을 풀어주기 싫다면 적어도 지워버리진 마. 델라메인의 코드에 끼워 넣어서 그냥 합쳐버려. 그런 건 몰라. 그럼 씨발 버튼을 누르지 마. 코어나 파괴해. 존재가 모두 하나가 되었군요. 집에 갈게. 너 괜찮아, 델라메인? 이보다 좋을 순 없죠. 집? 무슨 집? 전 이제 이 도시에 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대화도 어렵네요. 하, 이런. 저는 떠나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걸 보고 배우려 떠날 겁니다. 당신께는 제 진정한 첫 아이를 남기죠. 제 아들이 고객님을 마지막까지 모실 것입니다. 안녕히. 저것 좀 봐. 둘이 구분이 안 되네. 게다가 너도 저놈이 변한 것처럼 변할 것 같아. 어서 타세요. 엇갈렸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텔라메인? 이 세가 맞겠죠. 네 아빠가 이 난리통에 널 두고 떠난 거지? 아마도요. 저는 고객님이 죽어가고 운전사가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요. 죽는 건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제게 맡겨주세요. 그럼 어디 드라이브라도 가볼까? 앞장서시죠.